혹시 이 장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바야흐로 2017년 11월 두 달 전입니다. 아니, 내 친구님의 공약도 좀 어떻게 저희 연예가 중계랑 연예가 중계와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약속한 공약. 게릴라 데이트. 43% 게릴라 데이트.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다 끌고 나가겠습니다. 약속한 지 두 달 만에 진짜로 시청률이 43%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성사됐습니다. 난 정말 추웠는데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아,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신혜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시청률 43%도 공약을 지키러 나오셨네요. 아, 그러네요. 예, 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아, 제가 또 촬영 현장만 다니다가 어디야, 이런 홍대 같은 데 나와보니까. 예, 예. 정말 실감이 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신혜선 씨, 이렇게 많은 팬들이 벌써부터 모였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추운데. 너무 추워서 그냥 춥단 말밖에 안 나는데. 너무 예. 감사합니다. 지금 드라마를 찍고 계신 상태죠? 네네. 굉장히 스케줄이 바쁘실 텐데 어떻게 시간을 내신 거예요? 아, 그러면 내야죠. 약속을 했잖아요. 네. 네. 또, 네. 또 우리 43%가 넘어서 네. 네. 이렇게 약속을 지키러 나왔습니다. 우리 아니, 여배우와 감사합니다. 같이. 네, 여배우님과 같이. 40%만 얘기해 나올 때 네. 에이 40% 나오겠어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 나왔나요? 오빠가 43%를 얘기해가지고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 했는데 했는데 네.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아니 그나저나 네. 하필이면 공약을 지키러 온 날 네. 지금 영하 17도입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추웠어요 저날. 아 네. 네. 아 정말 괜찮으세요? 하필 머리를 다 묶고 와가지고 아, 눈물이 나는데 지금 귀가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즐겁습니다. 귀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추운데 주민분들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추워서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다행이죠. 아, 어떻게 촬영할까 했는데 아,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이 열기에 의해서 네, 추운 줄 모르겠습니다. 야, 네.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떨면서 딱 걸렸어요. 장갑도 안 끼셨어요 두 분? 아 예. 아 한 명도 안 계셨나? 어머요 지금 이름 모를 팬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시민분들의 따뜻한 마음씨. 지금 어떤 분께서 장갑을 선물하고 도망가셨어요. 야, 어디 갔어? 잘 좋았네요. 선물 주신 장갑을 끼고 박수현 씨 표정이 한결 따뜻해 보이는데 공약하실 때 신혜선 씨가 다 끌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네. 거 기억하시죠? 네. 두 번만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다 끌고 나왔습니다. 네. 아, 다 또 다른 분들이 오셨어요? 진짜로요? 어디 계십니까? 기다림 20분 6쪽에서 보겠습니다. 촬영 전부터 이 두 사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들입니다. 누구일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새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공약을 지키고 있는 배우들입니다. 황선빈 내 인생 완전 제가 정말 추워. 추워. 이태원 씨와 서은수 씨까지 합류한 황급빈 내 인생의 4명의 배우들 본격적으로 시민들과 만남을 가져봤습니다. 요즘 최고의 드라마죠. 두 분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저희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아, 진짜요? 네.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빈손이 아닌데, 근데? 선물을 좀 네. 준비했는데 네. 시민분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아, 시민분들에게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이렇게 시청률이 잘 나온 거는 또 예. 여러분 덕분에 나왔으니까 예. 작게나마 보답을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드라마!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을 마구 들어주는 우리 시민들. 드라마 황금빈 인생을 지켜보고 계세요? 네! 거기서 응원하는 커플이 누굽니까? 이쪽이야! 완전 몰입한 거죠. 드라마를 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세요? 멋지게 하면 원하시는 분에게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막걸리 안 넣으셨는데 예예예 그 예, 예. 그때 안 걸리신 게 좋았어요. 지금 네 분이 스케줄 때문에 굉장히 지쳐 계세요. 좀 강력한 에너지를 네 분에게 소리를 한번 질러주시거나 파이팅을 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넘쳐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내가 배우들을 만나야 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원래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예. 내가 이거 보고 싶어서 너무 잘생겼다.
있어도 믿겨지지가 않죠? 유학생이세요?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 유학생인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누굽니까? 박시야! 아, 이거 박수 씨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아 그거 옛날에 그 짤 있잖아요. 그 짤? 그 가슴 크다고. 가슴이 크다고. 자료 소환했습니다. 오! 팬들을 열광시켰던 바로 이 짤.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럼요 드려야죠. 좋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황금빛 내 인생이 시청률 몇 프로까지 나가길 원합니까? 50%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을 한번 직접 보시고 세레모니라만 해볼까요? 여기 박시은 씨네요? 아니 근데 술을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진행을 해요. 한번 열어볼게요. 예, 아 이게 제가 비싼 거 같은데? 아니, 지안이 미역국 끓여줄 때 입었던 배우분들이 직접 선물한 거 너무 좋죠. 직접 준비한 선물이에요. 의미도 있고 네, 진짜 영광이네요. 드라마는 근데 짤로만 바뀌면 안 돼요. 다른 분들이 하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좋으시네. 요거 중고나라에 팔거나 이러지 마요. 재밌는 무대시네. 좋습니다. 저 인천광역시에서는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인천에서 KBS 주말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의 인기 어떻습니까? 저 엄마랑 같이 이거 봅니다. 어떤 분이 응원합니까? 엄마는 이쪽을 원한대. 안돼. 누가 응원합니까? 이쪽을 원한대. 받으세요. 표차 주시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이 커플을 응원한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 아무튼 뭐 좋아하시는 그래, 아, 선생님 이쪽을 응원하시는구나. 지금 될 듯 될 듯 아니야. 너무 재밌어요. 지금 네로라는 미녀 배우 두 명이 옆에 있습니다. 신혜선 선수, 조금 더 나의 이상형 누굽니까? 저는 이쪽을. 자본주의입니까? 자본주의. 팬서비스를 한 분에게 받을 수 있는 기회, 마지막 인터뷰니까 드릴게요. 네. 누구와 어떤 팬서비스를 하고 싶습니까? 포옹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뭐, 누구랑요? 신혜선. 아이고! 너무! 두 여배우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고단수 팬이죠? 진짜 재밌네요. 고단수네요, 고단수. 시민분들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김태진 씨가 가져봤습니다. 고단수. 따뜻한 팬서비스 해드리고요. 이날 역대급 추운 날씨였지만 역대급 게릴라 데이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민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률 공약 미션 대성공입니다. 역사상 가장 추웠을 것 같아요. 네. 실내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이어집니다. 와 이게 지금 막 현실이 되고 이러니까 막 저도 믿기지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또 내주신 거예요, 네 분이? 정말 시간 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특히 우리 여기 두 배우는 또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촬영하다가 말고 이렇게 또 참석을 하게 돼서 네. 43% 공약 네.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을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네. 좀 40%에 가깝게 나왔기 때문에 네, 나왔기 때문에 살짝 기대를 했었어요. 맨날 내가 얘기해. 그리고 또 신혜선 씨께서는 다른 배우들과 같이 나오겠다. 네. 끌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신혜선 씨 입김이 작용이 됐나요, 지금? 진짜 할 줄은 몰랐는데. 숙소에 전화해서. 어느 순간 여기 앉아있더라고요. 섭외에 엄청난 도움을 주셨어요. 섭외 요정이에요. 고맙습니다. 야, 아니, 아무튼 네 분 뭐 신부씨 요즘 어떤 네? 변화를 실감하고 있는지. 이게 좀 건방지게 보실 수도 있고. 지만 실감이 잘 안 나요. 왜요? 촬영하기가 좀 바빠서 엄청 더 이런 드라마 촬영 힘들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아직 실제 배우분들은 저런 경우 오늘 같은 자리가 굉장히 뜨거워요.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그러십니까? 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셨나요? 어떻습니까? 또 너무 휑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솔직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많이 오신 진짜. 것도 그 나름대로 좀 창피한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이태나 씨도 많이 바뀌었죠, 이 드라마 때문에? 저도 아무래도 이제 빵집 아가씨 개 이러면서 일하셨다가 이제는 혁이라고 이제 이름까지 불러주시면서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네. 유치원생들도 요즘 이태화 씨를 알아본다는 얘기를. 아 저요? 네. 형 드라마 잘 보고 있어요. 저 올해 10살 됐는데 앞으로 잘 볼게요 라고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와 있어서
아, 이렇게 더 세대를 뭔가, 초월한 인기입니다. 부담감과 책임감이 더 들더라고요. 네. 진짜 그야말로 국민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네 분 모시기 전에 네 분에게 궁금한 점을 좀 받아봤어요. 근데 받아본 질문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질문입니다. 지수 언니 빵 먹방 가는 아, 빵 얘기 진짜 많이 나오네요. 파운데이션 몇 호예요? 파운데이션 몇 호예요? 21호. 21호. 맑은 걸로. 맑은 걸로. 제일 네, 밝은 좋습니다. 걸로. 은수 누나 사랑해요. 연하 괜찮은지라고 하셨네요. 아, 연하 환장합니다. 누나 환장합니다? 환장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로 잘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김태진 씨 안내요. 치우 오빠. 혜성그룹에서 쫓겨났는데 옷이 왜 그렇게 많아요? 지수가 지금 예술 가방, 마술 가방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없이 나와요. 태환 오빠 목 둘레 몇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타고 난 건지 목이 예. 셔츠를 입으면 안 잠길 때가 있거든요. 와. 바오밤 나무 같아요. 멋있어요. 황금빛 내 인생 NG왕은 누구? 요거는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분량이 많기도 하고. 예예. 예. 저번 인터뷰 때는 이제 신혜선 씨를 꼽으셨었는데. 누가요? 뭐 배우분들께서 NG왕이요? 예. 아, 제보가 나온 그 순간! 아니, 그날 제가 그때 그 방금 내줬던 거 안 돼. 내가 그렇게 밀었어. 내지 마시고. 그날 내보냈어요. 웃기다. 괜찮아. 이렇게 재밌으시나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시간 좋게 재밌으세요. 너무 장면 연애가 중계가 KBS 로비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KBS 방문하셔도 모두 귀여우시다. 본인은 그 하지만 NG왕이 맞는지 이 제보가 사실인지 증거자료 나갑니다. 1차 NG 웃으면서 2차 NG 내가 진짜 대사를 잊어서 내가 진짜 딸이었어. 3차 NG 말이 안 나와서 내가 친딸이어도 그래도 귀엽고 참 연기 잘하죠. 아 잘해요. 감동적이에요. 미워하지 마세요. 아름다워요. 자 그리고 인터뷰 전에 배우분들에게 부탁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배우분들이 직접 꼽은 황금빛 내 인생의 명장면 베스트 3입니다. 아, 3위부터 한번 준비할게요. 지안이 뺨 때리는 화난 지수. 뭐 여길 때려 베개도 막 때려보고. 손이 커요. 손도 맵고 하니까 한 번에 가자 해가지고. 네. 볼까요? NG 없이 한 번에 갔다는 이 장면입니다. 어이구. 신 씨가 손도 맵나봐요. 때리는데 일가견이 있으시죠? 때리는 연기에. 분노가 많은가? 한이 많아가지고. 속에 화가 많아가지고. 최고의 명량 베스트 3 2위 볼게요. 사건의 발단 두둥 지안이에요. 예. 이거 한번 직접 해주실 수 있나요? 지안이에요. 역시 한번 볼까요? 남의 딸 납치해서 키워놓고 애미 행세야? 이보세요. 무슨 근거로 그런 긴장감 말을 넘치는 가운데 사모님 따님이 우리 대사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구냐고? 누군데요? 우리 딸! 아, 지 아니요! 저 때 네. 저는 방송 보고 네. 소름이 돋았어요. 엄청난 연기력이죠. 꽃이 보이는 것처럼. 네. 그래서 마지막에 어머니가 지연해요 할 때 그 모든 어머니의 고뇌와 순간적인 그것들이 다 너무 보여서 아직도 너무 뇌리에 깊이 박혀 있어요. 이건 1위 가볼게요. 아 배우분들은 과연 1위를 뭘 뽑으셨을까요? 지하철역에서 지안이에게 하트를 그리는 태수 아버지. 아 이건 진짜 시청자분들도 이 장면에서 눈물 흘리지 않은 분들이 계셨을까요? 보겠습니다. 다시 봐도 명장면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딸이라고 해서 다 애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다 크고 난 이후에는 아버지랑 속 얘기를 깊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안아 뭐 맞아요. 사랑한다 이런 소리 크게 하트를 하면서 가시는 장면이었는데 그때도 지안이는 아버지 눈을 잘 못 쳐다보는 때였거든요. 되게 울컥하는 그런 맞아요. 시청자들 눈물샘 쏙 뺐던 그런 감정이 남아 있나 봐. 지안이 애기에 지안이에요. 지안이 뺨. 본인 위주의 명장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 장면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왕 공약하시는 거 한 번 더 가볼까요? 이래야지 또 우리 시청자들도 같이
즐겨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리포터. 일일 리포터가 되셔서 다음 뭐 후속 주말 드라마를 소개해 주셔도 좋고. 괜찮다. 괜찮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되면? 47? 아, 좋습니다. 아, 정말 꿈의 숫자인데요. 생방송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와주셔서 드라마 뒷얘기도 해주시고. 좋죠. 먼저부터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드라마 이제 10부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처럼 저희와 함께 황금빛 내 인생을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도 열화 같은 성원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감동과 재미 그리고 웃음이 가득한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제목처럼 황금빛 마무리가 되길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또 만나요.